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오늘 저 라면 치즈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똑같은 일상, 좀 따분하죠? 다양한 분야의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속마음을 탈탈 털어놓는 소모임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네, 노홍철 씨는 3년 전부터 노홍철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을 쭉 진행해왔는데요. 더 많은 분들께 시원함과 해방감을 전해드리기 위해 같이 펀딩으로 더 많은 소모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막 특별전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노홍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안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나가주시고요. 네. 유준상 씨는 가치 펀딩을 통해 소중한 태극기를 보관할 특별한 의미의 국기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국기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태극기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는 유준상 씨의 모습이 국기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가치 펀딩에 노안할까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유준상 씨. 감사합니다. 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가치 펀딩의 든든한 MC 유희열 씨입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뻔할몬 유희열도 쉽게 이해하는 가치 펀딩 안내서 티저 영상. 네,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네, 우리 유희열 씨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하죠. 네, 좀 파이팅하는 모습도 좀 살짝 한번 담아볼까요? 네, 우리 MC로서 또 예, 좋습니다. 자, 과연 유희열 씨도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단체 촬영도 이어갈게요. 네, 유준상 씨, 노홍철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분 단체 촬영입니다. 네. 예. 자, 사이좋게. 자, 왼쪽부터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예, 파이팅으로 한번 가치 펀딩의 승리를 한번 기원해 보죠. 좋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역시 파이팅! 우! 좋습니다. 네, 우리 유주상 씨가 노홍철 씨를 조금 신기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네. 역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또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아, 과연 어떤 이야기로 가치 펀딩을 이끌어 나갈지 이 세 분의 모습 기대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제작진도 함께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호 PD님, 현정환 PD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PD님 두 분이 가운데로 서주시죠. 그러시겠습니까? 네, PD님 두 분이 가운데로 서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네. 아, 조금 다목한 분위기를 위해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살짝 같이 펀딩이니까 기분 좋게 어깨 동무 어떤가요? 예, 서로 이렇게 그렇죠, 똘똘 뭉쳐. 아, 자, 8월 18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첫 방송 예정입니다. 같이 펀딩에 정말 그야말로 어벤져스 분단입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PD님 두 분과 출연자 세 분이 함께하는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파이팅! 네. 피디님 두 분이 표정이 많이 어둡거든요. 예,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네,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왼쪽부터. 파이팅! 하나,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같이 펀딩!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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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찾아갑니다. 같이 펀딩!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이 다섯 분들이 그려낼 같이 펀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감사드리고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를 위해서 무대 아래에 본인 이름표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